안녕하세요, 밥샤철입니다. 오늘은 지갑이 가벼워도 가기 좋은 가성비 프렌치 레스토랑 무용샥 디에를 소개합니다. 워낙 인기가 많은 식당이다 보니 오픈 전부터 항상 줄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가게가 넓다 보니 웨이팅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주문을 하면 테이블보에 이렇게 적어줍니다. 가장 먼저 프렌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달팽이 요리입니다. 집게로 껍질을 잘 잡아 포크로 빼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골뱅이랑 식감은 거의 비슷하지만 허브를 쓰다 보니 확실히 다른 맛이 납니다. 파슬리와 버터를 넣고 구워 향긋하면서 감칠맛이 풍부해 와인이랑 곁들여 먹기 좋습니다. 특히 여기는 와인도 저렴하니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. 버터에 달팽이를 굽다 보니 빵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다 먹고 난 뒤 남은 버터에 프랑스 빵을 찍어 먹으면 이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. 다음은 프랑스 가정식에서 많이 먹는 푹 삶은 대파에 샐러드 드레싱을 곁들인 전체 요리인데 이건 경험 삼아서만 드셔보세요. 프랑스 요리의 대표주자 베프 부르기뇽입니다. 소고기에 와인을 넣고 푹 삶은 프랑스식 장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입에 착착 감기는 소스가 인상적인 요리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같이 곁들여진 마카로니는 소금 후추 양념을 간단히 해서 먹거나 옆에 남은 소스와 같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또 와인으로 만든 요리라 와인이랑도 궁합이 잘 맞고요. 나무 소스는 잊지 말고 빵으로 싹싹 닦아주세요. 이곳 대표 디저트인 포피트코리입니다. 슈아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고 초콜릿을 듬뿍 뿌린 요리인데 보시다시피 초콜릿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단 디저트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. 이거 하나 먹으면 당분간 초콜릿 생각은 안 나실 겁니다. 파리 여행 중 가격 부담 없이 가볍게 프렌치를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추천하고 싶은 식당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밥샤트리였습니다.